소망의 샘입니다. 한 임금님이 길 가운데 무거운 바위를 놓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숨어서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로를 정리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평하면서 아무도 이 바위를 치우려 하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에는 가난한 농부가 바위를 길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농부는 바위 밑에서 주머니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금덩어리와 함께 이것은 이 귀찮은 바위를 밀어낸 분에 대한 상금입니다 하는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마다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마다 우리의 신실됨을 증명하여 영적인 보상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내고 주님의 보상을 받도록 합시다. 내가 아주 낮아졌을 때 나의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시편 142편 6절입니다. 가려지고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